형님 또 제 차를 내요? 너가 옛날에 카푸어가 네. 되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K5 샀잖아. 아니죠, 검소하게. 그런데 내가 오늘 네. 진짜 너의 최신형 드림카를 갖고 왔다. 진짜 이건 기대해도 좋다. 그때 한때 제가 산다 그랬던 그치 그 내가 차요? 사고 싶어서 미쳐버리려고 그랬던 그 차. 기대해봐. 잠깐만 기다려. 어떠냐? 이게 무슨 차예요? 감동스럽냐? 너무 못생겼는데 이 차. 야, 옛날에 너 난리 났었잖아 이 차 보고.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는 우리 20대 초반의 준 PD가 예전부터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바로 G70 2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입니다. 일단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디자인 보고 감동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냐, 너의 드림카가 이렇게 변한 모습. 인터넷으로 봤을 때 솔직히 조금 이쁘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물로 보니까 괜찮다 그런 사람 많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 G70이 이제 새롭게 딱 제가 수능날 리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옛날 했던 그 G70이랑 색깔도 똑같아. 요 색깔 되게 이뻤잖아. 아, 크림색 아니에요? 이거? 크림색.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 터보에 완전 풀옵션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아냐? 한 5천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차 5,500이야. 야, 그럼 과연을 5,500을 주고 이 차를 살 가치가 있느냐? 야,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지. 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5201이랑 비교해야 돼. 가격으로 비교하면. 나 5,500 주고 샀어. 아, 그래? 그럼 5201을 살 거냐, G70을 살 거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실제 라이벌은 이제 뭐 3시리즈 정도가 되는데 국산차가 가격이 진짜 많이 비싸졌어. 이 차는 일단은 마력도 250마력대, 토크도 36토크라서 옛날에 우리가 G70 시승했을 때 진짜 감동받았잖아.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 차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아,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진짜 똘망똘망하고 애가 야무지게 생겼었잖아. 네. 잘생기고. 지금을 표현하자면은 이건 이제 금붕어 에디션? 애가 멍해졌잖아. 네. 그릴이랑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어. 옛날에는 되게 강력했잖아. 네. 선이나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지금 모습은 많이 순해졌다. 일단 이제 가장 많이 변한 게 이 두 줄 룸이잖아. 네. 이제 G80, 뭐 GV80, GV70 전부 다 이 두 줄. 그러니까 완전 제네시스는 이제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만 나오겠다. 옛날에 그러니까 뭉탱이로 한 눈빛 있을 때가 더 강렬하고 좀 멋있어요. 어떠냐, 이 두 줄 룸. 얘네요? 너 드림카, 너의 첫사랑이 이렇게 변한 느낌. 요 앞에는 날카로웠다가 저 뒤에는 또 둥글둥글한 게 좀 애매해요. 차체 사이즈나 크기 뭐 이런 거는 많이 변한 게 없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한 차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차를 사고 싶은 나이대가 20대 분들이 드림카로 제일 많이 뽑아요. 국산차로. 왜냐면은 요 급의 3시리즈나 외제차로 가려니까 유지관리가 조금 부담되고. 근데 제네시스를 타보면 알겠지만 너도 K5 타봐서 알잖아. 수리받거나 뭐 보증으로 뭐 하고 할 때 되게 편하지. 편하긴 해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불기어 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 다 끝나 있으니까. 네. 근데 외제차는 전화해서 예약하고 언제 됩니다 하고 가가지고 또 언제 다시 차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G70의 장점은 그런 거죠. 국산차. 그래서 20대에서 이제 30대 초반까지 많이 노리는 차. 근데 국산차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아, 가격 빼고. 가격이 너무 세졌어.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제가 옵션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가 일단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19인치 휠 추가가 현재 69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전에 차랑 휠 디자인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휠 디자인이 변하게 되는데 스포츠 패키지 만약에 넣으면은 그게 사준하면 373만원이네. 몇 인치인데요? 그것도 19인치. 디자인만 바뀌어. 디자인이 근데 완전 쌈박하게 바뀌어. 자, 이제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밴드 같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공기가 통하는 부분이네. 이쪽으로 공기가 다 이렇게 저항이 들어가서 싹 나오게끔. 짭탱으로 만들지 않고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현대가 가면 갈수록 캐릭터 라인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지? 많이 살리지. 이 차는 과하지는 않지만 이제 굴곡짐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요. 그래도 뭐 G80, GV80 이런 것도 보면 굴곡 진짜 심하거든. 옆에 라인들 보면은. 그러니까 옆모습은 되게 컴팩트하고 이뻐요. 예전에도 좀 이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따 뒷자리가 진짜 궁금하다. 정말 예전처럼 앞자리 5천만원, 뒷자리 몇백만원인지. 자, 이번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뒷모습. 자, 여전히 이것도 두 줄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얘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두 줄이 아니고 이 모양만 보잖아. 네. 옛날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만 비워놓고 두 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아, 이쁘다. 현대랑 뭐 하기로 했냐? 나는 솔직히 그냥 앞모습보단 낫다. 역시나 컴팩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 터보를 고르면은 무조건 이게 싱글마우라. 3.3 터보로 가면 쌍마우라. 5,500에 싱글마우라면 쌍마우라 달고 싶으면 무조건 6,000 넘게 내.
확인해야 돼. 그니까요. 그 다음에 트렁크를 일단 열어볼게요. 야, 그래도 열리다 말진 않네. 한 방에 다 열리네. 일단 트렁크 크기. 아, 진짜 작다. 트렁크 크기를 딱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야, 이거 골프백 하나는 안 들어가네. 옛날에 우리 실어보는 실험 했었잖아. 골프백. 네, 네. 그때도 진짜 겨우 들어갔던 거 알지? 꽉꽉 해가지고 막 넣었던 거 같은데. 요 안에 이제 블랙 버건디 투톤 딱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외장 색깔 이거 레이싱 그레이라고 하는데 아까 크림색하고 비슷하잖아. 네. 이거랑 버건디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안에는 좀 진하고 바깥은 연하고. 만약에 바깥을 진한 색깔로 하면 안에는 뭐 다른 이제 뭐 아이보리 색깔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옛날과 달라진 건 없어요. 일단 문 디자인 같은 경우도 버건디 색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옵션이 이제 118만 원짜리. 근데 이거는 넣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컴포트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88만원짜리 메모리 시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컴포트 패키지 2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16방향으로 의자가 움직여요. 이런 거 안마도 되고요? 안마는 안 돼. 그거는 친구들이랑 가. 그리고 이게 이제 전동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게 되고 컴포트 패키지 2를 넣게 되면은 원래는 그러면은 그치 기계식이에요? 예. 수동식 이렇게. 그래도 아직은 앞자리는 불만 없어요. 그래도 앞자리 같은 경우는 진짜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엔 딱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실내로 들어왔는데 와 무지하게 좋다 그치? 실내 디자인은 예전 거랑 디자인 자체는 바뀐 게 없지. 똑같아요. 요것도 또 그 다음에 이거 프로스톤 네. 차량이잖아. 네. 이제 파플리오 패키지가 또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373만원짜리인데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옵션을 넣고 싶으면 굳이 파플러를 넣지 말고 거기서 골라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플러 패키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이제 무선 충전이 되고요. 이쪽 디자인은 뭐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제 요게 변했네. 이런 식으로 GV80이나 뭐 G80이나 다 똑같이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GV70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이쪽 디자인이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이쪽 디자인은 정말 심플 수납 공간 아기자기합니다. 이것도 다시방 오픈 아기자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79만원짜리 와이드 선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씨 추워 안돼 추워 어떻게 조절해야 돼? 야 이 와이드가 아닌가봐 요 와이드인가봐 옆으로 넓은 거구나. 옆으로 저라면은 이 옵션 안 넣어. 역시 얘는 앞좌석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어. 뒷좌석을 포기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167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야만 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나와. 이렇게 화질 좋은 걸로다가 빌트인 캠 그것도 들어가 있고 보조 배터리까지 167만원 요거 옵션은 넣어야 되겠다. 얘 하나 때문에 앞자리 5,400만원, 뒷자리 100만원짜리 독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더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살찐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불편한 이유가 발밑 공간도 많이 없고요. 무릎 공간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장점이다 단점? 이렇게 해서 옆이 안 보여서 답답해. 근데 롤스로이스 보면은 뒷좌석 사람이 안 보이게 해놓잖아. 누가 탔는지 주둥이는 보이지? 네 주둥이만 보고 누군지 맞춰야 돼. 머리카락이 이렇게 천장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머리카락 스치는 느낌. 그러면 안 스치게 누우면 되지 않느냐? 어디를 누워? 다리 이렇게 쩍 버려야 되는데 뒷좌석에 사람 태웠다는 욕먹는다. 어때? 너가 한번 평가해줘. 전체적인 전경 전경은 괜찮은데요? 난 이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버건디.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옛날과 변한 건 없고 되게 이렇게 심플하면서 저 이제 가운데 저 액정화면 저게 변했고 그지? 저거 외에는 다 비슷합니다. 약간 이거 BMW 그거 아니에요? 그 시트다 완전. 아닌가? 맞죠 색깔이. 시트 모양은 봐봐. 시트 모양도 그 BMW 네 위에 네 사타구니를 찍어 갑자기. 위 찍으라며. 이거 옆에 찍으면 되잖아. 저거 BMW 느낌 나. 이쁘네요. 그리고 이 차 외관을 꾸미는 카본 패키지라고 또 있는데 한 280만원인가? 그걸 넣으면 이제 뭐 이런 데랑 막 이런 데 막 다 카본으로 좀 바뀌어요. 야 그것까지 넣으면 그냥 6천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를 넣고 싶으면 여러분 또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 한 6,300 되겠네. 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 G80으로 가십시오 그때는. G70 2.0 터보를 몰고 있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타고 있는데 요 모드는 굉장히 평범해요. 그리고 유리가 또 이중 접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외부 소음도 되게 좋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국산차가 이렇게 재밌지?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 일단 3.3은 아니어서 엄청 기대는 안 하는데 2.0도 잘 나가는데 아까 전에 디자인으로 좀 깠잖아 우리가. 예. 그래서 평생 현대의 초대는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초대를 받게끔 게이지가 차고 있어요. 역시 운전 재미는 G70입니다. 아니 아까 다 까놓고 지금 칭찬한다고 그랬대요? 아니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너무 재밌다. 오, 요 배기음과 함께 아반떼 M보다 안 무섭지? 네 그지? 훨씬 안 무서운데? 훨씬 안정감이 있는 거야 차가. 그리고 외부 소음 많이 안 들려오지? 네 풍절음도 크게 안 들려오고. 네 와 요런데 신경을 많이 쓰네 되게. 우리가 스포츠 모드를 바꿨을 때 의자 쪼여주는 거 느꼈어? 양 사이드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너 요즘에 살쪄가지고 이게 몸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의자가 더 쪼여져요. 꽉 이렇게. 오, 요 G70 같은 경우는 진짜 인기 많겠다. 그러면 과연 3시리즈를 살 거냐 G70을 살 거냐, 이 두 개 중에 그냥 사라 그러면. 3시리즈 사죠. 이유가 뭘까요? 왜 3시리즈 네? 사? 또 역사가 있는 브랜드고. 그래서 솔직히 브랜드 빨이지? 네. 그치? 네. 2.0이 다 320i랑 붙을 거 아니야? 네. 320i 같은 경우도 5천 한 중후반대 되잖아. 할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3시리즈가 아마 제 생각에는 얘보다 싸질 겁니다. 주피, 너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였잖아. 네. 근데 요걸로 보니까 되네. 진짜 얘기를 안 했어. 계속 찍다가 멈추고 찍다 멈추고 그랬잖아. 그리고요, 차선 변경을 할 때 BMW 같이 깜빡이를 안 켜잖아. 네. 그럼 얘가 막아. 다 막아줘. 이게 패들의 반응 어떨지. 생각보다 즉결 지금 반응을 해요 지금. 이거 포르쉐 뭐야? 모든 리뷰에 포르쉐가 나와요. 아, 현대 초대 좀 받게. 이 차가 공인 연비가 9.9인데 저희가 좀 너무 스포츠 모드로만 달렸나 봐요. 이게 현재 5.8이 나오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안 달렸어도 얘는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 막힌 도로 달린 건 아니잖아. 차도 작고 기름통도 작기 때문에 주유소 자주 갈 생각 하세요. 네. 우리가 탄 경우는 5,500만원짜리잖아. 네. 한 1,200 정도 아낄 수 있게 합리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어. 여러분, 4,300 정도면 타실만 합니까? G70? 아주 알맞게 사륜 넣지 말고요, 후륜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죽 요거 시그니처 디자인 말고요, 그냥 천연 가죽 88만원짜리 그만 넣고요, 컴포트 1 59만원짜리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딴 거 뭐 렉시콘 막귀 이런 거, 막귀니까 이런 거 빼버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만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4,300 나오더라고. 어때? 딴 거 좀 빼버리고 헤드업이고 이런 거 다 빼버려. 그 풀옵션 그랜저는 어때? 그렇게 가면 또 풀 수가 있지. 아, 컴포트 패키지 2 빼요. 매보리 뭐 기억 그냥 항상 나 혼자 탈 건데. 그치? 네. 그냥 한 자리 딱 세팅해놓고 타면 되잖아. 네. 빼! 이렇게 해서 4,300.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옵션 넣고 싶은지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G70을 아주 재미나게 타봤습니다. 외장 디자인에선 실망했지만, 실내 디자인과 그리고 운전 재미. 아, 요거 높은 평가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것 같이, 4,000 초반대로 세팅만 된다면은, 인기 폭발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조만간 빨리 GV70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